여러분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블박차 진행합니다. 직진합니다. 속도 빨라 보이진 않죠?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아이쿠, 어떤 사고일까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 녹색 신호고요. 그리고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요. 횡단보도 예, 두 칸. 한 칸, 횡단보도 선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요 바깥쪽에 두개 차로가 더 있습니다. 낮에 찍은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 따로 또 2개 차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갖고 여기에 서 있다가 여기쯤에. 네, 여기. 두 번째 칸. 하나, 두 번째 칸. 여기에 서 있다가 여기서 사고 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아마, 도로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네. 이게 이렇게 밑에서 오는 도로와 이쪽에도 차로가 있고, 이쪽에 차로 있고요. 밤에 찍은 사진, 밤에 영상, 여기에서 지금 두개 차로가 있다는 거죠. 아, 이쪽이 왕복 2차로입니까? 아하. 아, 그렇네요. 이쪽이 특이한 곳이네요. 차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별도의 도로가 있고 이건 또 별도의 도로군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전부 다 여기에 통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군요. 아, 특이한 곳이네요. 그래서 이미 이만큼을 건너와서 그 넓은 도로. 그 서울 시내 보면은 도로가 넓으면 중앙에 잠깐 섰다가 또 반씩, 신호 반씩 들어오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 아니고 보행섬도 아니네요, 이것은요. 보행섬도 아닌데, 여기서 이만큼을 무단횡단해서 차들이 있으니까 여기 서 있다. 서 있으려면 여기서 서 있었어야지, 여기에. 아 참. 여기에 과속 및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었고, 그래서 과속하지 않았고,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는 당연히 적색이죠. 차량 신호가 녹색이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네, 피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못 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서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실제보다는 어두워 보입니다. 운전자 눈은 이거보다 더잘 보였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있어요, 여기에. 근데 못 보고 들이받습니다. 예. 이 사고, 아마, 사고 당시에 앞을 잠깐 놓쳤던 것 같아요. 볼까요? 우회 신호는 제한속도 60도로이면서, 저는 직진 신호를 받고, 견눈으로 계기판을 보면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과속 카메라 때문에. 단속 구간을 지남에 따라 앞을 보면서 엑셀을 밟고 가려는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 직전까지는 식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지점에 횡단보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차선 두 개를 지난 지점이라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 못 했습니다. 왕복 2차로에 도로를 지나서 직진 차로까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입니다. 32주 중상에. 그래서 합의는 한 상태인데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몇 대면 얘기합니까? 아, 우리 보험사에서는 70대 30 얘기하나요? 결국 블박차가 30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예. 중상에. 아마 식물인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지마비라든가 식민인간에서 회복돼서 편마비로서 대화를 할수 있으면은 합의했으면은 재판 안 받아요. 공소권 없음이에요. 근데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면 그러면은 합의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 대신하는 거죠. 그럴 때는 공소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의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참작만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본인이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합의해줬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로 본인이 의사 표현을 못해서 가족이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은 벌금 선고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실크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하더라도 벌금 한 700만 원 전후 될까요? 이제 지금 말씀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뭘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거 피해자가 100%지. 뭘 벌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앞을 잘 봤으면 검은 옷을 입어도 보입니다. 볼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가끔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지금 3차로로 직진하고 있죠? 3차로가 아니라 윤리 직진하고 있었다, 내가. 이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1차로가 좌회전 차로죠? 요 좌회전할 차로. 지금 이제 신호가요. 직좌 신호인데 직진 신호고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 앞에서 여기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럴 때 100대형입니다. 또 내가 직진 통과했는데 여기 신호 대기하는 차 있죠? 요 사이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왔으면 그때 100대형입니다. 근데 지금 이쪽은요. 이쪽 보이잖아요. 내가 앞을 잘 봤으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전방주 시스템이죠. 과실은 후다닥 뛰어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저기 서 있던 사람 과실 한60 정도 볼것 같습니다. 60. 자동차 40.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자 70으로 봤는데요. 한 60, 자동차 40, 보행자 60 정도 볼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계통이지만은, 그러나 라이트 불빛이 한 40m까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그렇게 가로등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불빛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한속도 60 때문에 속도를 줄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앞을 봤으면은 계기판 속도 저기서 계기판 보고 속도 위반 저 걸리면 안 되지 이러느라고 앞을 못 놓쳤던 것 같아요. 무단횡단 100대형이 되려고 그러면은 신호대기 차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 때 또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빨간불에 갑자기 튀어들었을 때, 뭐 이런 경우는 100대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0대형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신호만 보고 할게 아니라 항상 앞쪽도 봐야 됩니다. 기분 나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무단횡단자 100%가 되는 날이 올라 그러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야 돼요. 여기다가. 횡단보도에 보행자실 빨간불 걸리면은 딱 스크린 도어를 딱 설치해주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러면 그럼 100대형 되겠죠. 그런 날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자가 지금 피해자라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동차가 피해자죠. 자동차는 무엇보다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크니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